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이 과연 조선의 역사에서 어느 부분,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조선 전기는 어떤 세력이 먼저 주도권을 잡았었죠? 바로 훈구라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훈구파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자 성종은 사림이라는 세력을 새롭게 등용을 하게 됩니다. 사림이 새롭게 3사의 언관직에 등용이 되어서 훈구들을 막 공격하는 일이 발생을 하자 훈구들은 총 4번에 걸쳐서 사림들을 제압하게 되죠. 그 사건을 뭐라고 했죠? 바로 사화라고 했습니다. 사림이 화를 당했다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후기가 되자 이러한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후기가 되면은 훈구를 무찌르고 바로 사림이라는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사림들의 세력은 훈구에게 중앙에서 지기는 했지만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의 세력들을 아주 크게 확장을 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뭐 향약에 실실할지 서원의 건립 이런 방면으로 자기의 세력을 크게 늘려나갔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또다시 중앙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훈구파 세력들이 점점 사림 쪽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사림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정치를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잘 주도해 나가고 있었지만 이들 사림 간에도 그 방향성의 문제랄지 그 강도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대립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림 역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논쟁을 벌여나가죠. 그 정치 형태를 바로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 형태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배울 붕당 정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붕당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이라는 말은 그 한자에서 알수 있듯이 붕은 친구 붕자이고 당은 당당자입니다. 즉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하나의 당을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정책을 논의하고 학문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형태를 바로 붕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여러 개의 붕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붕당들끼리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나타나죠. 이런 붕당들은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는 해 나가는데 그 형태를 바로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붕당이 막 친한 사람들 끼리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학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같은 지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는 나는 이황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야. 또는 나는 이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학문적으로 차이가 났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나는 기호지방, 즉 충청도 사람이야 라고 했고 누군가들은 나는 영남 사람이야,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붕당 정치는 중앙으로 올라와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대립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즉 정치적 대립을 하기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을 했지만 그 기반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학문과 지연이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당의 형성 부분의 첫 번째 붕당입니다. 학연, 지연, 정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비판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림에 의해 주도되었고, 또이 형태 자체가 성리학적인 정치 형태, 운영 방식의 한 가지였음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붕당 정치는 조선시대에 어떤 일을 계기로 일어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발생입니다. 이는 척신 정치를 청산하고 이조 전랑을 임명하는 문제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당은 척신, 즉 왕의 외척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였고, 또 어떤 분당은 아니다, 우리 좋은 척신은 우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포용해주자라고 하는 이렇게 척신에 대해서 그 척신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립을 했어요. 또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이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분당에서 이조전랑을 낼 거야 또는 우리 분당에서 이조전랑을 낼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막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분당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분당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서인과 동인이었죠. 왜냐하면 서인 중에 한 명인 심효겸이라는 사람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살았고, 그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텍스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신 배경입니다. 동인들은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살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척신 정치에 대해서 보다 더 비판적인 그런 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인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살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척신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쟁점을 보면 동인은 훈척 정치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하길 바랬고, 서인들은 외척 정치 청산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학문적인 경향을 보면 동인들은 이를 강조하면서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이라고 하면은 성리학에서 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성론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에 반해서 서인은 기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척결 문제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척결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 즉 현실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척신들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했음을 알 수 있죠. 학연을 보면은 동인들은 이황의 학문 그리고 조식의 학문을 공부했고, 서인은 이이의 학문 그리고 성훈의 학문을 공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누가 조금 더 급진적인가요? 바로 동인이 조금 더 급진적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척신도 완벽하게 제거를 하자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7회 고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조전랑 김효원의 후임으로 심충겸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자 한 명이 심충겸은 인순왕후의 동생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겠네요. 심충겸이라는 사람은 심효원의 동생으로서 기성살림, 즉 서인이 되겠네요. 그러자 오른쪽은 인순왕후의 동생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즉 척신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동인임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서인과 동인이 발생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의 시기이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반정 그리고 김효사와 을사사화는 모두 사화로 여기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 후기에 해당하는 임진왜란 전 의식이기 때문에 다에 해당하는 3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간략하게 분당이란 무엇이고 조선에서는 어떻게 분당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분당 정치의 전개 과정은 조선 후기의 정치에 대해서 파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챕터 다섯 번째,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와 외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칠판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대외관계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정책의 이름이라 하면 사대와 교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했던 명나라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길 바랬어요. 사대라 하면 우리가 엎드려서 존경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명나라에 행했던 외교 방침입니다.
교린이라고 한다면 이 린자는 이웃 린자예요. 이웃나라와 교, 맺을 교, 친할 교자를 써서 이웃나라와 맺겠다,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겠다 라는 정책을 썼는데 이 정책은 바다에 있었던 일본, 우리의 북쪽에 있었던 여진 또는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 뭐 이런 나라에 대해서 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먼저 명과의 관계부터 볼게요. 명에 대해서는 명분론적인 사대관계를 취합니다. 관계 변화를 보면은 처음 태조 때는 요동 정벌을 추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었죠. 요동은 명나라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누가 추진 계획을 세웠었죠? 태조 때?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웠었죠. 하지만 태종 이방원 때에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문물 교류를 실시를 합니다. 이방원은 명과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고 우리 조선 안에서 조선을 잘 통치해 나가길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사대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신의 왕래를 통한 조공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이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성리학이랄지 뭐 좋은 예술품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많이 얻는 어떤 실리적인 외교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볼게요.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 관계라고 했습니다. 먼저 교린 관계란 것은 일면 강경, 일면 회유의 방책으로 이루어집니다. 강경은 무기를 써서 아주 강력하게 제압하는 방법이고 회유는 말과 고기를 줌으로써 이렇게 회유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강경책으로는 왜구를 격퇴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세종대왕 때 이종무라는 사람이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대마도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로 너무나 많은 왜구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마도를 확 쓸어버리는 그런 강경책을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면 회유책으로 이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구들이 너무나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들과 다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항구를 열어주겠다. 여기서 그냥 무역을 해라 라고 하면서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 개해약조라는 어떤 조약을 맺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을 합니다. 그 아래 표에 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견서는 얼마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세삼일은 얼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린 정책입니다. 일면 강경책을 보면은 먼저 세종 때 사군 그리고 육진을 개척을 해 나갑니다. 사군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압록강 지역, 육진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두만강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여진인들이 점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진인들과 싸워서 이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정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군과 육진이라는 영토를 확보한 이후에는 3인 정책을 피고 또 토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요. 3인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쪽 지역에 이사시킨다는 뜻이에요. 이사시켜서 이 지역을 개간하도록 하고 개간한 곡물에 있어서는 개간을 하고 새롭게 키운 곡물에 있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토관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에게는 관직을 주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면 회유 정책도 펴게 됩니다. 여진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귀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려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사절을 왕래를 통한 무역도 허용을 했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하는 장소를 마련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성 그리고 경원이라는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국경 무역을 이렇게 이루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여진인들은 우리나라의 말이랄지 그리고 어떤 동물의 가죽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우리나라로부터는 곡물이랄지 농기구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유구 역시 교린 정책을 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인 류구 그리고 지금 지역인 태국인 시암 그리고 자바 지역들과는 조공과 진상을 폈어요.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우리는 진상이라는 명목으로 하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즉 이런 나라들은 우리한테 사대관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위의 위치를 차지한 거죠.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회 고급 17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나타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명나라네요. 조공과 책봉관계 속에서 신리를 도모하였다. 맞나요? 맞죠. 사대관계라는 조공과 책봉 속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신리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진이네요.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이네요. 삼포를 개항하여 세견선의 입항을 허용하였다. 맞나요? 맞죠. 바로 세종대왕 때의 업적입니다. 네 번째, 라는 유구입니다. 연행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교류하였다? 아닙니다. 연행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때 명나라 이후에 나타난 왕조인 청나라에 보냈던 사신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유구에는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지도 않았어요. 5번 시암입니다. 조공 또는 진상의 형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6회 고급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말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오늘날 사고을을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북방을 수호하려는 것이며 오늘날 설문광을 쌓는 것은 오로지 변방의 방벽을 공고히 하려 함이며 오늘날 변방을 지키는 것도 역시 저들, 적을 방어하여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고을이라는 말에서 사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회령과 경원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여진에 대해서 방비를 하려는 거구나. 왜냐면 경원에 대해서는 무역소를 설치함으로써 여진에게 회유책을 실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종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사군 육진을 설치했구나. 설치했던 시기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곳곳에 이렇게 힌트들이 있으니까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군 육진임을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명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공민왕이 수복하였다? 이 지역은 바로 쌍성 총관부라는 지역입니다. 철령 이북땅, 지금의 철원 이북의 땅을 가리키니까 이 지역은 틀립니다. 2번,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였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동예의 제천 행사였죠. 동예는 강원도 북부 지역이므로 이 지역이 아닙니다. 사군 육지는 압록강, 두만강 지역입니다. 세 번째, 사민정책과 토관제도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여 개척을 추진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4번,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면서 무장항일운동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지만 대한광복군 정부는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된 지역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5번, 개항 후 러시아에 철도부설권이 부여되어 철도가 놓이면서 개발되었다. 러시아가 철도부설권을 얻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경의선이라는 그런 철도입니다. 경의선은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압록강, 두만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과 정유대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칠판을 지우도록 할게요.
먼저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이라는 파트는 지도를 먼저 잘 알아볼 수 있어야겠고요. 전투의 명칭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투가 어떤 전투 이전에 발생했는지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있고요. 여기에 중국이었던 명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 전에 국제정세는 어떠했는지 볼게요. 조선에서는 수포제 그리고 대립제가 성행해서 군역제도가 아주 문란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되었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었죠? 진관체제가 무너져버리고 재승방력체제가 나타났던 거 기억하시죠? 조선에서는 군사적으로 아주 문란했구나. 그렇다면 이쪽에 있었던 일본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을 했지만 곳곳에 사는 다이묘들은 무사로서 히데요시에게 굴복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세력을 이렇게 무력을 더 과시하길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다이묘들의 세력을 밖으로 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명나라로 쳐들어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을 물리치고 명나라로 쳐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다이묘들을 막 이렇게 더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세력은 우리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쪽 꼬리에 있었던 어디를 쳐들어갈까요? 여기 부산이라고 하는 부산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먼저 일본은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은 동래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치죠. 그 다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한양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평안도 함경도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텍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발발입니다. 먼저 경과를 볼게요. 정명가도, 정명가도란 뭔가요? 명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는 가도, 길을 내놔라 라는 뜻이에요. 명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니네 한반도는 우리에게 길을 터주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사람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당시 총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죠. 조총으로 무장하여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정발이라는 장군을 죽이고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송상현이 지키고 있었던 동래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령을 한 이후에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전라도로 가기를 약속했고요. 또 다른 다이묘 한 명은 서울을 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함경도로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방향으로 일본의 다이묘들이 확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서울로 가고자 했던 다이묘 중에 한 명은 여기 충청도 충주에서 신립이라는 장군을 맡게 됩니다. 신립 장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신립이라는 장군은 어떻게 싸웠나요? 뒤에다가 배수진을 치고 싸웠겠죠? 어떤 병사도 도망갈 수 없게 뒤에다가 강물을 놓고 일본과 1전 1대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각오로 싸웠던 우리 조선군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일본군에 지고 맙니다. 신립 장군 역시 이 전투에서 전사하시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충주가 져버리자 당시 한양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왕이었던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라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포기해버리고
여기 있었던 명나라한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여기 의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양성이 비게 되자 일본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한양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나라한테 도움을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왕이 스스로 가지 않고서라도 병사를 보내거나 또는 사신을 보내서 명한테 도움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라는 사람은 아주 겁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한양 경복궁 그리고 한양이라는 성을 버려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만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탕금대 방어에 실패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고 왜군은 한양을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욱 더 올라가서 이 위에 있었던 지금의 평양 그리고 함경도 지방까지 모두 다 왜군이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 의주에서 명한테 구원을 요청을 했고 명 역시 우리의 구원에 호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반도를 통해서 우리 명까지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전쟁터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명으로서는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구원해주러 옵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연합군은 일본을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행주대첩에서 승리했다라고 나와있죠. 조명연합군은 함께 내려와서 여기 있었던 평양을 다시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주대첩이라고 하는 전투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명연합군이 싸우기는 했지만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순신으로 대표되는 수군이 열심히 싸워줬고 또 지방 곳곳에 살던 양반들이 스스로 의병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고을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 의병들은 양반들이 주도를 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왕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나의 아내, 나의 딸, 나의 아들은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은 의병에 참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전투력은 높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총으로 무장을 했던 일본군에 반해서 도끼랄지 낫, 호미 이런 것을 들고 싸운 농민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조선의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신의 활약입니다. 이들은 이순신이라는 장군은 옥포 그리고 사천에서 먼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대 대첩이라고 불리우는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유명했던 전술이 무엇이 있었죠? 배들이 학의 모양, 학의 날개처럼 확 펼쳐져서 일본군을 제압했던 학익진 전술이 바로 여기 한산도 대첩이었고요.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군을 무찌른 명량 대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량 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한반도에서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배기를 틀어서 도망가는 일본을 쫓아가던 이순신이 한 마지막 전투입니다. 임진왜란에 있어서 마지막 전투이자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하신 그런 전투였죠. 이들의 활약으로는 왜군이 해상으로 오는 것을 봉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육로로 우리나라를 치기도 했지만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던 계획도 세웠거든요. 근데 이 계획은 이순신 장군님이 이 지역에서 무찌름으로써 모두 다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군을 통해서 전라도 지방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는
아주 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했던 어떤 쌀을 얻고자 했거든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여기 남해에서 수군을 봉쇄해버리자 이들은 전쟁에 필요한 어떤 군수 물자인 쌀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창지대를 역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 의병의 활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은 당시 향토 지리에 맞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구릉지였는지, 어디가 산이 있는지, 어디가 매복하기에 좋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총을 가진 일본군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었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진주성 전투라는 곳에서 이제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성 전투로 유명한 김시민 장군이 이때 활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명연합군의 활약도 있었지만 수군과 의병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후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함경도, 평양 혹은 서울에 있었던 각각의 왜군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되는데 어디에 모이냐면 여기 부산이라는 지역에 모이고 여기에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자 명과 일본 사이에는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휴전하자 라고 하면서 휴전 협약이 오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년, 3년, 4년이라는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에는 협약이 무산되고 일본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또다시 쳐들어왔기 때문에 재란이라고 표현을 했으며 그 연도가 정유년이었기 때문에 정유재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유재란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긴 했지만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은 패배했으며 일본 지역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우리 조선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도 실제로 한국이 이겼다라고 표현된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주 크게 의미가 있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오랜 전쟁을 하는 동안 과연 조선 정부는 가만히 손을 놓고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군사를 정비해 나갈까? 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또 명에게 자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감 그리고 소고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유재란 파트를 보면은 훈련도감 설치 소고군 편성이란 말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는 밑줄 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훈련도감 그리고 소고군이라는 형태로 군사를 조직해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왜란의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연히 농지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고 모두 다 집도 절도 잃은 유민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겠죠. 그리고 많은 관청들이 불에 탔기 때문에 호적 그리고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소실이 되게 됩니다. 호적 그리고 토지대장이 없어져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자 국가 재정은 이렇게 불안해지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재정 조달을 위해서 납속책이랄지 공명첩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요. 납속책은 네가 쌀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양반으로 올려주겠다 라고 말을 했고 공명첩은 네가 쌀을 가지고 온다면 역시나 내가 너에게 관직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국가 재정이 불안했던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시행했던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비들이 양반이 되고 상민들이 양반이 되고 하면서 사회 질서가 아주 문란해졌죠. 마지막으로는 경복궁이랄지 불국사랄지 역사책들을 모아놓았던 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불에 타게 되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요? 일본은 문화가 오히려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학자랄지 장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인 포로들을 통해서 인쇄술 그리고 도자기, 성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죽고 그 아래에 있었던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를 수립을 해나갑니다. 즉 정권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조선과는 외교가 단절됩니다. 조선은 더 이상 일본 너희 나라와는 아무런 수교도 하지 않겠다. 정치적으로도 외교관계를 끊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어떤 무역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이점을 빼앗겼던 일본은 아주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사절단을 보내면서 우리 조선아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다시 외교관계 맺자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사정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가 사실 니네 조선으로부터 한 7,000명 정도의 포로를 데리고 왔어. 우리 니네 나라가 다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어준다면 우리는 이 7,000명의 포로를 다시 보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은근한 협박을 가하게 됩니다. 조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포로를 받는 조건으로 일본과 외교관계를 다시 맺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국교는 회복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다시 외교관계를 맺고 일본에게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초기에 많은 이렇게 전쟁에서 졌던 이유는 우리가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반성을 하게 되었고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의미로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본 측 역시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조선으로부터 우리는 공인된 막부야 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이 통신사를 아주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류가 분류됩니다. 일본인 사이에서는 조선인들이 입는 옷, 조선인들이 공부하는 뭐 학문, 조선인들의 화장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절에 한류가 불었던 거예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를 도와주는데 명나라 역시 너무나 많은 국력을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이 멸망하고요. 명위에 있었던 여진이라고 했던 만주족들이 청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중국 역시 정권이 바뀌었겠죠. 이렇게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한반도 내부에서 일어났지만 조선, 일본, 명나라에 모두 다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공부해봤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6회 고급 2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지난 땡땡일에 이 전쟁 때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순전한 신립 장군과 8천여 장졸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다라고 했네요. 충주 배수진, 신립장군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북항론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북항론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틀립니다. 비변사 폐지의 계기? 아닙니다. 임진왜란을 통해서 앞에 설치되었던 비변사는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3번, 사화의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사화는 조선 전기에 일어났던 일로 관련이 없습니다.
4번 훈련 도감의 설치 배경을 조사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쓰시마섬 정벌의 결과를 분석한다. 쓰시마섬 정벌은 세종대왕 때 일어났던 일이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17회 고급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이다. 가해사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는 동래성, 나는 노량, 다는 평양성 전투네요. 가장 먼저 여기 부산진, 그 다음에 동래성이기 때문에 가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탈환을 했던 평양성 전투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 마지막 도망가는 일본을 쫓아가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신 노량대첩이 마지막 전쟁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가다나인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14회 고급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오는 조선의 사신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어때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림이죠.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니까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조선 관리를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통신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을 보면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거 맞습니다. 특히나 성리학에 대해서 많이 전례를 해주었다고 해요. 니은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10여 차례 파견되었다. 이것도 답이 됩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일본에서 보고 드린 것을 기록하여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해동제국기는 앞서 누가 썼죠? 신숙주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있는 일입니다. 이거 틀립니다. 리을 일본 막부에서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파견을 요청해왔다. 이건 역시 맞습니다. 에도 막부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조선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했겠죠.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챕터 3번째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